자, 한국사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받아서 쌤이 잠깐 시간을 마련했어요. 자, 한국사 어떻게 공부하느냐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이걸 찍기 위해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사에 대한 결과가, 전체 수능 결과가 나왔죠, 이번에. 근데 전체 커트, 그러니까 최저 커트를 1점, 2점 못 넘겨서 재수를 선택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상담을 딴 데는 못 하는 거죠. 왜? 창피하니까. 그래서 창피해서 못 하기 때문에 몰래 와서 상담을 하는데, 자기의 한국사 실력을 생각하지 않고 남들 얘기만 듣고 야, 쉽대, 뭐하러 하니? 라고 하니까 자기도 그냥 안한 거야.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서 자, 한국사 공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자, 언제, 어느 시기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자, 한국사. 겨울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 완성을 한번 해야 돼요. 한 번은 적어도 해야 돼요. 한 번은. 선생님 개념 완성은 15시간 완성이기 때문에 사실 날 잡고 들으면 하루 만에도 수강 가능해요. 한 번은 전부 들어서 기본적인 개념만큼은 완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어 이해. 단어 이해에 대한 부분 여러분 신경 쓰셔야 돼요. 한국사가 어려운 친구들 보게 되면 대부분 역사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단어를 잘 몰라서 틀 때가 많아요. 단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키워드를 잘 공부를 해야 된다. 즉, 겨울방학 개념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겨울이 아니면 좀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학기 중이 되면 다들 다른 거 하기에 바빠요. 학교 중에 또 친구를 만나잖아요. 내가 한국사 하는 거 보면은 이거 왜 해? 막 이래요. 그래서 미리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학기 중이 됐어요. 자, 이때는 어차피 내신 하랴 여러 가지로 바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짧은 복습을 하시는데요. 짧은 복습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국사가 어차피 키워드 중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광종이 나왔다. 고려 광종은요, 두개 나와요. 노비안검법 과거제. 이걸 연결시켜서 주요 업적과 그다음에 행동들을 연결시켜서 이거를 외워두는 거예요. 짧은 복습. 이거 한번할때 전범이 다 하는 거한 두세 시간이면 되거든요. 이걸 중간중간 한 번씩 해주는 거죠. 뭐한 달에 한 번, 혹은 뭐두 달에 한 번도 괜찮으니까 적어도 한 번은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자, 구평 이후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작년 9월 평가원이 갑자기 한국사가 어려워졌었어요. 학생들 대부분 다 동아시아던 친구들도 쌤 이번에 한국사 시간 오래 걸렸어요 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감지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9평 때 어려웠는데 만약 그 난이도로 수능이 나왔다라고 하면 아주 피를 많이 봤을 거예요. 다행히 수능이 조금 더 그것보다 쉬웠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지만 자, 수능 한국사가 난이도가요 늘 쉬운 게 아니라 퐁당퐁당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어렸다가 쉬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9평 이후에는요 실전 난이도에 맞춘 모의고사를 반드시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기본 베이스가 쌓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공부의 공통적인 부분, 복습은 언제 하느냐? 자, 모든 친구들이 복습 혹은 숙제를 몰아치듯이 갑자기 전날에 합니다. 자, 그러면 효과가 살지 않아요. 복습이나 과제는 모두 언제 하냐면, 최대한, 자, 시간을 내서 이틀 안에 하셔야 돼요. 수업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틀 안에 해야만 이게 기억이 잘 나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내가 배운 모든 내용들 중에서 일주일 지나면 50%는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업 다시 듣기 전에 막 복습하면서 막 빨리 막 과제하면서 하게 되면 이미 배운 걸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잃는 게 많습니다. 따라서 이틀 이내 해줘라. 아시겠죠? 자, 이만큼 하시면 여러분들이 자, 이러한 노력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한국사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본석 갈게요.